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 확신을 가지고 투명한다는 것. 아.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를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 직접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생체 전자파. 유전자는 전자파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아, 우리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도 유전자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서 망가지기도 하고,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그 엑스레이를 유전자에 쪼아주면 어떻게 돼? 유전자가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암세포가 죽는 거예요. 동시에 엑스레이는 정상세포 유전자도 망가뜨려서 정상세포도 죽이면서 동시에 정상세포도 암세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물질이에요. 핵산, 영어로는 DNA. DNA라는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에너지에 따라서 파괴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열도 뭐예요? 열. 우리가 뜨끈뜨끈한 열이 난다는 것도 뭐예요? 그 열도 전자파예요. 그 열은 전자파 이름이 뭐게? 적외선이라는 전자파예요. 자외선도 전자파. 그 모든 빛은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왜 각각 그렇게 다르냐 그러면 그 이 주파수라는 게 있죠. 주파수가 빠른 것은 에너지가 센 거예요. 그 주파수가 빠른 에너지가 센 빛일수록 우리 몸에 들어오면 파괴를 해요. 그런데 그 전자파를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조절하는 에너지가 있어. 그게 무슨 에너지? 보세요. 그게 뜻이라는 에너지야. 아시겠죠? 이제 이 뜻도 우리가 가진 이 뜻 가지는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는 뜻도 무엇이다? 에너지예요. 이제 그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그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의 종류 전자파. 그렇죠? 전기, 물리적 에너지. 그 다음에 또 혹시 아세요? 중력. 중력이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원자력. 이게 다 물리적 에너지야. 그거는 우리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에너지야. 그 물리적 에너지는 이지가 바로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게 생체 전자파를 만들어. 근데 그 생체 전자파, 그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있어. 그걸 무슨 에너지예요? 뜻. 우리의 마음 에너지야. 그런 에너지를 무선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물리적이 아닌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 그러면 자,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에너지 안 와. 그러면 그 사랑, 엄마의 사랑 속에도, 그 사랑 속에도 그 생기가 있는데, 생기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 내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그런데,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진짜 바뀌었죠. 그 사랑이라는 그 뜻, 그 뜻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사랑도,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는 엄청난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뭐, 이게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건지를 자세히 알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흐르는 물리적 에너지, 즉 생체 전자파 에너지, 그 전자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맨발 걷기 얘기가 살짝 나오다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 베타파가 많아지면 이게 몸 우리 온 몸의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어떻게 미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흘러 나가야 돼? 흘러나가야, 나가는 방법은 뭐가 있어? 마음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어. 제가 부부 싸움하고 나면 갔다는 그 장소 있죠. 거기 가서 베타파를 싹 흘러보면. 그 뭐를 받으면 돼? 아름다움이라는, 와, 아름답다. 그 받아들이면 베타파는 싹 나가버려. 자,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몸에 축적되는 베타파를 어떻게 내보내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맨발 걷기라는 것도 제가 그 원리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으로 철저히 분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단어를 많이 쓰냐면, earthing, 그러죠. earthing, earthing. earth는 뭐예요? 지구야, 땅. 여기다가 ing를 그냥 붙였어요. 그렇죠? 땅으로 내 보낸다는 뜻이에요. 뭐를? 베타파를.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안 되고, 신발을 신으면 이 고무는 절연체야. 이 전기 안 통해. 그래서 이제 맨발을 벗고, 그러면 땅으로 우리 몸에 흘렀던 나쁜 전자파, 생체 전자파가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는 이미 우리가 건축에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피뢰침. 예. 벼락이 꽉 치면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뭐예요? 에너지를 가진 그런 강력한 전자파야. 그거를 피뢰침에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땅으로 촥 내보낸 거예요. 그게 earthing이에요. earthing. 그래서 한국말로는 earthing을 뭐라고 불러? 접지라고 불러. 접지. 아, 접지. 접지. 접촉한다. 접자에다가 땅지자 접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맨발 걷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래서 접지를 하되 마른 땅이 좋아, 촉촉한 땅이 좋아. 그렇죠. 촉촉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바람 모래 사정 파도가 싹 밀려와서 그 하면 이제 얼싱이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 하는데도 가보면 군데군데 약간 웅덩이처럼 해가지고 물이 살짝 고이도록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접지 효과야. 접지 효과는 저는 의사로서 인정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무슨 효과, 이 접지 효과만 가지고 이분들이 만족을 안 하는 것 같아. 예, 만족하지 않고, 이제 접지 말고도 이 흙 속에 이제 자유전자란 것이 있다. 자유전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프리 엘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프리 엘렉트론. 엘렉트론은 전자입니다. 그거는 자유전자가 있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흙에 있는 자유전자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많은 좋은 일을 한다. 특히 우리 몸속에서 생긴 활성산소를 자유전자가 와서 활성산소를 이렇게 해독시킨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과학적으로 자유전자가 발바닥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온다는 증거는 제가 아직도 못 찾았어. 이게 실험적으로 완전히 증명됐다는 것을. 그래서 접지 효과로만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 그러면 꼭 맨발로 걸어야만 접지 효과가 되느냐? 여러분, 어떨 때 기분 좋습니까? 우리 등산할 때 신발 신고 등산할 때 땀 흘리고 들어가다가 이야 시원한 맑은 냇물. 설악산에 가면 그 천불동 계곡이라는 계곡 양쪽에 경치가 막 진짜 죽여줘요. 그러면서 그 계곡에 물이 쫙 흐르는데 거기에 앉아서 양말을 벗고 그 물에 발을 담그면 시원해요, 아니에요? 시원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격이란 걸 좋아해. 이 조격을 해도 어떻게? 예, 잠자봤죠. 기분 좋은 거는 촥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은 전기가 잘 통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목욕을 하면 돼. 샤워를 해도 우리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샤워를 촥, 또 목욕물에 탁 들어가도 알파파가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왜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좋다는 거는 그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왜 목욕물은 그렇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갔다고 해서 알파파가 되는 건 아니야. 왜? 그거는 접지 효과가 없어. 그렇죠? 여보, 힘들지? 목욕탕에 들어가서 좀, 그렇다고 물 없는 목욕탕에 들어가면? 효과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는 생체 전자파를 발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마누라가 물을 적당히 온도를 해서 차 따뜻하게 해서 여보 들어가서 좀 푹 담궈. 그러면 여보 고마워 하고 이제 옷 벗고 탁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절로 나와요. 좋다. 왜 그럴까? 왜 그 기분이 그렇게 달라질까? 이상하잖아요. 목욕물이 내 몸에 들어갔어, 안 갔어? 안 들어갔어. 내 몸에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우와, 기분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베타파가 사라지고 알파파가 된다. 왜 그럴까? 물은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물은 사랑을 뜻해요? 그렇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엄마 뱃속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까지 있을 때가 우리 인간은 가장 사랑 속에 있었어. 가장 안전했고 가장 24시간을 계속 뭐요? 보호를 받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편했을 때야. 그래서 그 원초적인 원시적인 그 뜻, 물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갖고 있어서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 물 속에 싹 들어가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온 그, 내 태어나기 전에 그 느낌이 조건 반사적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욕 문화는 일본 사회에서 뭐요? 가장 발달해 있어. 가장 발달해. 그래서, 오랫동안 일본 국민의 수명이 뭐예요? 최장수국이었어. 이제 그래서 그 목욕 효과가 참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서 이제 우린 그래서 샤워를 해도 그냥 뭔가 홀가분하고 기분 좋잖아요. 샤워를 하거나 그게 다 얼싱 효과예요. 반드시 맨발로 걸어야만 되는 거는 아니에요. 맨발 걷기는 이제 좋은 면은 뭐냐면, 이제 자연 속에서 운동도 뭐예요? 겸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이, 반드시 맨발로 걸어야만, 이 생체 전자파, 그 베타파를 내보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 자, 그거를 확실히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음악을 들어도 어떻게 돼?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든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앉아서 바다를 쳐다봐도 그 내 마음 속에 바다가 들어와도 그 마음 속 바다에도 베타파가 나가버릴 수 있고 알파파. 그래서 이런 생체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인데 결국 물리적 에너지는 우리 마음 뜻의 에너지. 곧 정신 에너지 또 궁극적으로 영적
에너지의 지가 지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이 한마디를 꼭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 말을 바꾸면 또 무슨 말이 돼? 물리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지. 물리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당한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 돼?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지배된다? 영적 에너지, 즉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뜻은 어느 영으로부터 온다? 악령으로부터 와서, 그 영으로 우리의 유전자는 지배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영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성령을. 진선미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 어?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왜 유전자는 선택으로 변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영적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생명 에너지, 진선미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를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유전자의 생명적 현상이 나타나고, 왜? 알파파가 되니까. 그 대신 나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뜻, 이제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뜻을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 흐르던 알파파 까지도 무슨 파로 변한다? 베타파로 변한다.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 잡생각을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잡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뭐를 해라? 웃어라. 흥을 그려라. 콧노래를 불러라. 휘파람을 불어라. 그래서 빨리 나의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가 베타파로 변하는 것을 거부하라. 자, 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정말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하는데 얼마나 빨리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가는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거의 즉각적으로 유전자는 반응을 해요. 즉각적으로 유전자가 반응하는 현상을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뭐라 부르냐면 조건 반사라 그럽니다. 조건 반사는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아주 좋아하는 간식을 꺼내가지고 탁 보여주면 뭐요? 개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뭐 순식간에. 그러면서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고, 그 다음에 엔돌핀이 나오고 기뻐지고 팔짝팔짝 뛰고, 그러면서 뭐가 나와? 침이 생산돼서 침을 흘려요. 아직도 간식을 주지도 않았는데. 저거 먹을 생각을 하니 뭐예요? 모든 반응이 그대로 먹은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조건 반사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그렇구나. 정말 그러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감
감을 받고 있으면 뭐가 통해? 유전자가 통한다니까, 즉각적으로. 그래서 꺼졌던 유전자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켜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의를 계속 듣는 것이 반복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생체 전자파가 즉각적으로 변하니까. 자, 그래서 뜻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뜻이 있다면, 이 뜻에 대한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을 뭐라 불러? 확신이라고 부른다. 확신. 조건 반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 반사라는 현상은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이거를 증명하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파블로 박사가 닭 실험실로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종이 있죠, 그렇죠? 이 종을 개한테 개 눈앞에서 땡땡땡땡 쳤어요. 그럼 개의 반응은 뭘까요? 눈을 끔뻑거리면서 왜 우리 주인님이 종을 치시지? 반응이 없어. 종만 보고 개가 왜 반응이 없어요? 침을 흘리거나 이런 거 없어. 왜? 이 종소리가 무슨 뜻인 줄을 몰라서 그래.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모르고 배워놓으면, 그거를 우리 맨날 암기만 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쳐. 뜻을,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도 그 성경 말씀의 글자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와, 그러네 정말. 그렇군. 이제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제일 많이 했어 지금. 어떻게 보면 얄미롭기도 해. 그냥 그거를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받고, 그러면 눈물 유전자도 켜져 안 켜져? 켜지면 또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울고. 이러면서 속이 뭐예요? 그런 식으로 감동받고 울면 속이 후련해 안 해? 후련하고, 날아갈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이것이 치유 과정이야. 그 감동으로 받는 사랑이 바로 치유력의 생기의 뭐예요? 본질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기를 주시는 분이고, 왜 생기를 주실 수 있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야, 그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도, 이렇게 탁, 조직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다른 거는 희미하게 알아도 뭐 괜찮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유전자를 만드시, 그 유전자를 작동해 주시는 그 사랑,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 이렇게 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라는 거를 하는다. 이제는 그 생기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가? 이거를 이제 확실히 이제 배우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그러다가 땡땡 치다가, 맛있는 간식을 파블로 박사가 꺼내가지고
탁 주니까 내가 먹었어. 또 조금 있다가 한 10분 있다 또 땡땡땡땡 했어. 걔는 아직도 몰라. 근데 또 꺼내서 어떻게 줬어. 이거 한 대여섯 번 하니까 똑똑한 개들은 금방 뭘 잡아 안 잡아? 감을 잡아. 아, 감을 잡는다는 말은 뜻을 알게 됐다는 얘기야. 아, 이 우리 주인님이 종을 친다는 것은 이 맛있는 간식을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를 배워 보면, 유전자 지도 공부를 해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내가 혹시라도 암에 걸리면 암이 나을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유전자,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그런 유전자 복구 물질을 다 생산이 되도록 유전자를. 아, 결국은 내가 낳고 안 낳고는 무엇에 달려 있구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글쎄, 나는 못 믿겠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어. 생기가 안 들어.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대여섯 번 하고 나면, 하고 나면, 바보로 박사가 이제 들어왔다. 실험실 들어왔다. 그러면 걔가 자꾸 뭐를 쳐다보게? 종을 쳐다봐. 빨리 치고 빨리 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막 또 침이 넘어가고, 막 꼬랑지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파블로 박사가 들어오기만 해도 걔는 뭐예요? 걔는 종도 안 치는데 막 침을 흘려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조건 반사가 유전자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다가, 이제 파블로 박사가 들어왔어. 들어와서 종을 땡땡땡땡 쳤어. 치고 이걸 놓고 어떻게 나가버렸어. 걔는 신나가지고, 안, 맛있는 거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순식간에 이걸 뭐라 그래요? 배신이야, 배신. 자기는 믿었는데. 인생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해. 그게 뭐게? 그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꼭 필요해. 한치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유전자 건강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의학은 의학이고 종교는 종교고 이렇게 보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은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에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글자라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만천하가 다 뭐예요? 아하, 인간은 창조된 존재구나 라고 단정할 수 있는 당당한 증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글자라는 것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유전자는 이건 우연히 생겨났다, 진화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확신,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저 말이 맞아, 그럼 뭐예요? 확신할수록 내가 뭐를 더 느껴? 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럴 때 이제 치유가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치유, 생기의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게 확신이란 게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믿음이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생체 전자파, 그렇죠? 생체 전자파가 전파가 유전자에 직접 하고 접하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 생체 전자파는 뇌파에서 오고, 예. 뇌파는 뇌에서 발생하고, 이 뇌에 뭐가 들어감으로써 뜻이 들어가면서. 근데 이 뜻의 주체는 성령도 있고, 또 무슨 영도 있어? 이게 악령, 거짓의 영. 악령은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쳐. 악령이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중에 가장 막강한 거짓은 뭐예요? 하나님은 착하면 사랑하고, 안 착하면 하나님은 벌 준다. 이게 최악의 거짓말이야. 근데 그 최악의 거짓말이 아직도 사람들이 뭐예요? 그만이 믿고 있어. 그래서 병, 암만 덜컥 걸리면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암을 주셨을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그게 지금 완전히 속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대한 뭐가 있을 수 없어요? 믿음, 확신이 있을 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억울한 일이요. 그래서 2부 세미나에서는 그것을 제거해 준다 이 말이죠. 분명하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분명히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근데 이 성령이 주시는 뜻, 그것은 그 이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악령은 거짓을 믿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을 믿어도
이 영적 에너지, 악령의 에너지도 영적 에너지니까 악령은 알파파도 뭐요? 베타파로 만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차 잘못 속아버리면 악령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렇죠. 혹시 상상 임신 해 보셨어요? 해 봤죠. 뭐 하라 뭐 임신이라. 병원에서 오. 친구가 임신한 그거를 이제 환자가 바뀌었구만. 그래서 임신했다고 막 누워서 다니고 진짜로 배가 나오고 지금 배가 나오죠. 그리고 생리도 끊기고 그렇죠. 꼭 임신한 것과 꼭 같은 생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게 뭐야? 나 임신했구나. 이거를 확신하면 임신 안 해도 임신한 것과 같은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 그게 영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유방도 커지고, 유방이 왜 커져? 여성 호르몬이 뭐예요? 더 왕성하게 생성돼. 왜? 임신하면은 이제 아기가 생겨 나왔을 때 저 좀 먹어야 되잖아. 그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유방 세포들을 자극해서 빨리 커지게 만드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산돼야 되죠. 그러면 꺼져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를 어떻게 해? 저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키워준다고, 속인다고. 생리도 없어져요. 그렇죠. 생리까지도 없어지지. 이거는 믿는다는 것은 이게 막강한 힘이 있어요. 자, 그 노먼 카즌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그 큰 신문사의 미국의 편집국장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치의한테 가서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다 찍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주치의는 가증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General Practitioner, 일반 의사라고 불러요, General Practitioner. 그 가증의가 이 사람을 관절염 전문의한테 보낸 거야. 그 전문의가 검사를 다 자세히 해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써서 그 주치의인 가증의한테 보냈어. 그래서 그 가증의가 이제 편지를 딱 꺼내놓고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발생했어. 이 가정이가. 그래서, 대단히 실력, 잠깐, 뭐, 급히, 어디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혼자서 더 앉아있으면 그 편지 내용이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보니까,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제 검사 결과도 다 나오고 그러면서 이 당신이 보낸 이 환자는 나로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한 관절염입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나는 이 환자를 치료할 자신이 옥장이 무너져. 와,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의사가 나를 고쳐줄 수 없다면 없다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바로 나왔어.
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그러면 의사가 나를 고쳐줄 수 없다. 내가 나를 고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병에 왜 걸렸을까? 그래서 관절염을 뭐 책에서 찾아보고 해도 그 당시에는 모든 병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인데 그 당시에는 유전자가 변질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자기가 관절염에 걸렸냐.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지난 한 3, 4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보니까, 너무 그냥, 돈 벌어서 뭐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막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지난 한 3, 4년 동안 웃음을 잃고 살았구나. 요거를 이제 깨달은 거야. 그러면 웃음을 잃었기 때문에 걸린 병이라면 웃으면 나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코미디언, 찰리 차플린, 영국 사람, 이 사람의 이 사람의 그 단편, 그렇죠. 짤막짤막짤막한 그런 동영상들이 많아요. 그거를 다 빌려가지고, 그거를 방 안에서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또 웃고, 이러다가, 그 관절염이 다 나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력, 그냥 유명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 UCLA 의과대학에 유실해서 초빙을 해서, 그, 우리의 심신의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몸의 그 연결성을 강의를 좀 의과대학생들에게 해줘. 그 당시에도 의사들은, 그거 연구하는 의사가 별로 없었어.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내 마음을 바꾸니까 내 병이 낫더라. 그러니까 그 웃으면 뭐예요? 웃으면 꺼졌던 유전자도 켜져 안 켜져요. 네. 우습지도 않는데 웃다 보면요 웃어워져.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관절염이 다 낫고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이 아나토미. 아나토미라는 말은 해부학이란 말이에요. Anatomy of illness. illness라는 말은 질병이란 말이에요. 질병의 해부학. 그래서 질병은 마음으로 걸릴 수 있고, 마음으로 뭐예요? 나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책을 썼는데, 저도 그 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걸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세계에서 그 놀라운 이 마음이 변해서 질병이 나왔다는 것을, 마음의 영향, 이 뜻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의사들 중에 그거를 경험한 이야기를 이분이 부록으로 써놓은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T.S. 병 중에 T.S.라는 병이 있어요. 저게 이제 무슨 병이냐면, 저게 심장에 판막이 있어요.
판막이 있는데 2000판 판막이 그 잎이 두 개가 열렸다 닫고 열렸다 그 2000판이 있고 그 다음에 3000판이 있어. 이거 3000판은 이게 이제 구멍이라면 요게 2000판은 요게 판막이 두 개야. 그 3000판은 판막이 네, 세 개야. 요 세 개가 판막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 T는 뭐냐면 tricuspid. 네, 그 세 개. 트라이는 세 개고 카스피드는 요 판막. 3000판이라고 그래. 3000판. 3000판 판막이 좁아졌다. 이게 이제 스테노시스란 말이에요. 스테노시스. 그래서 3000판 스테노시스는 한국말로 협착증이라고 불러. 병명이 상당히 발음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3000판 협착증. 이 병은 굉장히 귀해요. 희귀병이야. 그래서 이게 3000판 트라이카스피드 스테노시스라고 부르려니까 뭐요? 길고 발음도 힘들고 복잡해서 그냥 의사들은 TS라고 불러버려. 그러니까 일반인들 TS가 뭔지 모르지. 그리고 이 병은 뭐 그렇게 심각한 병도 아니고 나빠져도 아주 천천히 나빠지고 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병은 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여자가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는 여자야. 그런데 이 여자가 TS를 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에 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무슨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가슴이 답답하다 해가지고 응급실에 갑자기 온 거야. 근데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 학생들도 있고 인턴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아주 귀한 병원이니까 이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 학생들 인턴들이 많이 들어붙어요. 들어붙어가 뭐 하려고? TS에 걸린 사람의 청진소견. 청진소견이라는 말은 청진기로 들으면 어떤 소리가 나냐. 그래서 2000판, 3000판, 뭐 여러 가지 병, 심장병 종류에 따라서 이 청진기로 들으면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자, 이 사람은 TS다. 이렇게 이제 알아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귀한 병, 드문 병에 걸리면 학생들이 와서 막 귀찮게 굴어 또 좀 들어봅시다. 또 뭐 또 가슴이야 또 듣고 또 인턴도 와서 또 듣고. 근데 이 여자가 이때까지는 응급실에서 그런 일을 당해보진 못했어.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들으면서 어떤 때는 두 명, 세 명 몰려와서 같이 들어. 그럼 들으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 TS야. 이게 TS구나. 이 여자는 TS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 여자는 TS가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인턴들, 야, 이게 TS구나. 그 이제 환자 얼굴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여자가 뭐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GS가 뭔데 이렇게 심각하게 와서 들어보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TS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 트라이커스피드 뭐 스테노시스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이 여자 환자가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나한테 병명을 똑똑하게 가르쳐 주질 않구나. 그냥 TS라고 그러냐. 그럼 TS가 뭐냐? 이거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다. 그래서 위중한 상태를 뭐라 그러게? 위중하다라는 말을, 병이 맺기가 되면 위중해요. 말기. 그 말기를 영어로는 터미널이라고 그래.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있죠. 왜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그건 끝머리라 이 말이에요. 버스 노선이 있는데, 저쪽 서울 강남 터미널하고 속초 터미널 끝머리 아니에요. 그럼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말기 끝날 상황이다. 그럼 다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터미널 스테이트라고 불러. 그래서 이 여자는 도서관 직원으로서 말을 잘 만들어내. 나는 뭐구나? TS, 곧 터미널 스테이트. 말기 상황이구나. 어떻게 될게? 이 사람 막, 그날 밤부터 어떻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 난 죽게 됐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병원에서. 당신 아마 이제, 뭐, 3개월, 길어봐야 뭐요. 뭐, 6개월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항암 치료를 해드려봐야 뭐요. 이거는, 낫지 않는 터미널 말기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신했어 이분이. 확신해가지고 어떻게 할게? 죽을 바에 빨리 죽고 버리자. 그래서 차를 몰고 전속으로 막 다시 죽으려고 막 그랬대. 이 믿음이란 건 이렇게 위험해. 믿음이란 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무엇을 믿으면? 진리를 믿으면 살아나지만 거짓을 믿으면 뭐요? 나를 잡는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바로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그 중환자실로 옮겨야 돼.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사들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의 상태로는 이렇게 중하게 될 수가 뭐예요? 없는데, 이 사람 막, 숨도 잘 못 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저는 죽잖아요. 그 자기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특히 암 환자들에게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느니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통계 수치에 불과해.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의사들이 설명을 해줬다고. TS라는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말기 상태가 아니고 뭐요? Tricuspid stenosis라는 그 삼천판 협착증인데 이거는 그렇게 위중하지 뭐요?
않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 여자는 뭐라 그래? 나를 더 이상 속이지 말라고. 그래서 죽어버렸어. 죽는다는데. 저분도 죽을 뻔했어. 아시겠죠?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병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사들이나 이게 의사라는 직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야. 그래서 환자의 마음을 잘 이게 보호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에 죽이고 살린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기절을 하잖아.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런 예가 그 책에 있고 또 한 가지 예는 어떤 예가 있었나? 이거 완전히 거꾸로야. 어떤 환자가 심장이 너무 나빠진 거야. 동맥경화 뭐 이래가지고 심장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제 그래서 심장이 이제 말기 상황이 되면 그 막 심장이 힘들어가지고 심장이 뛰는 거지 심장도 뭐 뛸 때 심장이 건강하면 팍팍팍팍 이렇게 뛰는데 심장이 너무 피곤하고 약한 상태였으면 심장 소리가 이렇게 안 뛰고 어떻게 심장이 힘들어 죽겠다는 거지. 그런 소리를 우리 의사들은 갤럽이라고 부릅니다. 갤럽. 애들이 두 개인가 한 개인가 갤럽 사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갤럽을 듣고 그거를 잘 구별하기를 심장 내과 의사들은 저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그 어떤 환자가 갤럽 사운드가 갤럽 소리가 야 이것은 이런 상황일 때 심장을 들어보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하, 이 환자의 이 갤럽 소리는 정말로 뚜렷하구나. 정말로 나에게 심장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냥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구나. 그때는 우리 의사들이 뭐라 그러면, beautiful 그래요. beautiful. 아름답다. 멋있는 갤럽이다. 이 갤럽이야말로 뭐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그 심장 내과 교수가 인턴들 학생들 데리고 와서 이 갤럽을 들어봐라. 학생들한테 이거는 너무나 뚜렷하고 이거는 너희들이 잊을 수 없는 unforgettable beautiful 갤럽이라고 그랬다고. 그 환자는 막 진짜 다 죽어가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심장이 이제 설라고 그래. 그래서 오늘 아마 밤을 넘기기 힘들 거다. 이제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환자가 뭐예요? 싱싱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았지? 아, 내가 잠을 막 끝내주게 잤어. 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보고 낫는다고 그랬잖아, 내 심장 듣고. 너희들이 뷰티풀이라며. 의사들은 뷰티풀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틀림없이 죽는다는 뜻이었는데, 그 환자를 거꾸로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나 죽어졌어. 여러분, 이제 이런,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 효과, 이런 효과를
이런 효과를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불러요. 플라시보는 무슨 말이냐면 위약 효과라는 거예요. 위약. 약이 아닌데 이거를 약이라고 주면 효과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도 안 했는데 뭐예요? 임신했다고 믿으면 임신한 것과 똑같은 유전자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이제 증명이 됐어. 그러니까 무당이 굿을 해도 병 낫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다 이 위약 효과, 그렇죠? 이 효과야. 그리고 우리 사람이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리들의 유전자는 뭐예요?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여러분 진짜 알면, 야, 나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를 믿으면 얼마나 생기를 받겠어? 그렇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 그러나, 무속인들이 하는 그, 무속인들이 장난치는 영은 무슨 영이야? 다 악령, 그런 것들을 잡신이라고 부르죠. 잡신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속, 이제, 구슬 해도 그 돈 내고 구슬을 하고 있는 이 환자가, 그래, 이 무당은 아주, 뭐요? 아주 용한 무당이다라고 믿으면 병 나요. 물론, 이제 병 낳고 또 뭐 삼겹살 처먹고 하면 또 재발하지만,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서 나았다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 옳은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뭐 해서 나았다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거는 악령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진짜 진리를 믿으면 되는데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찌감치 낫게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막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뭐요?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령들의 귀신들의 뭐가 되면 안 돼? 장난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귀신들이 막 장난을 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해가지고 나는 무슨 효소를 마시고 나왔다 이거 전부 하나님의 사랑 그 생기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장난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생기가 최종적인 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악령들은 이런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인 척 폼 잡고 사람들이 그 귀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건강 우상이 너무 많아, 지금.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돈을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장사를 하면
돈 잘 벌려. 제가 아마 우상장사에 뛰어들었다면, 이 구라 좋겠다. 그렇죠. 믿음직하게 보이겠다. 그나마, 아, 막강한. 예.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거짓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 거짓 속에서 진리, 진짜 생명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저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 이경원 씨하고 어떻게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오늘 식사하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뉴스타트 성질이요, 뉴스타트 체질이야, 벌써.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진리의 길을, 어떻게, 옛날부터 약, 어떻게 아파도, 뭐, 감기, 뭐, 몸살 해도 약 절대로 안 먹는 성질이야. 응. 그런데, 드디어, 와장창 당할 뻔 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게 돼서 저는 오늘 기분이 날아갈 기분이에요. 예. 예. 아. 예. 그래서 참 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확신이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 사모님의 그 대한 걱정이 하나 있다면 일단 죽자 그러면 뭐요? 오케이 그러면 나 빨리 죽을 거야. 이런 오버하는 성질이 있어. 이제 그 오바 때문에 병 드신 것 같아, 나 보니까. 뭐든지 뭐요. 적당히 조절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막, 뭐, 나는 할 거야. 그러면 막, 올인 해가지고 뭐, 죽는지 사는지도 뭐요. 모르고 아마 과로도 했고, 막, 이래서 결국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제 암 환자가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확신은 하지만은, 야, 운동을 진짜 해야 되네? 그러면 저런 분들은요, 막,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막 해. 그런데, 뉴 스타트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절제예요, 절제.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절제해가면서, 조절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 아 통증도 줄어드는 것 같고 예,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예, 이제 이러면서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듣고 확실히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유전자가 자꾸 빨리빨리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면역력도 점점 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질수록 암세포들은 어떻게 활동을 정지하고 이제 곧 동면 상태로 들어가면 멀쩡해진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막 오버하는 게, 야 운동. 이 운동 부절제. 과한 운동. 이것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이야! 막, 나는, 막, 이제는, 막, 산에도 뭐요? 산에 가서 3시간 걸어서 일어났고, 그 너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을 빨리 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막 이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상담 끝나고 그게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